이렇게 어. 따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 주고 주고. 열심히 일하는 자 먹어라. 럭키 세븐. 일곱 번째 스타디움에서 맞짱 중계를 사랑하는 MC 먹랑이 MC 먹디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제주도를 예.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요. 네. 국내 최초로 흑돼지 숯불 냉삼을 선보인 곳이기도 한데요.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송도 제주 스타디움입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시그널. 지금 빨리 가야 돼. 시그널 보내. 예?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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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형님 같이 해주신다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저 스타디움의 관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머, 근데 보니까 제주도 분이신가 봐요. 아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지금 굽고 있는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아, 제주산 흑돼지 숯불 냉삼입니다. 예. 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굽게 되면 이게 타거든요. 맞아요 타거든요. 예. 아, 제가 몽랑이 형님의 입속으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냉삼이 아니고 이거 내가 볼 때 오겹살처럼 이게 돼지 껍질까지도 그죠? 그 식감 장난 아니네요. 네, 이 지방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서 식감이 아주 부드럽고 엄청 담백하고 쫄깃합니다. 뭡니까? 예. 지금 선수분들이 도착했다는데 우리도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위다스부 돈줄 맞짝 떨어. 와! 윤지 선수 네네네. 웃음 맞고 있고 그렇죠. 활약을 맡고 있는 우리 윤지 선수가 갑작스러운 이제 컨디션 난조로 이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쉬워. 아! 화이팅, 화이팅! 내가 더 먹으면 되지. 맞아, 두 배 더 먹으면 되지. 오늘의 맞짱 메뉴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당 1kg 채 나오지 않는다는 돼지고기 특수 부위 3종과 오! 제주산 흑돼지 숯불 냉삼. 와, 흑돼지. 엔딩으로 된장 술밥. 와. 열국 비빔냉면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액절입니다. 네. 예, 많이 드시고 그러면 영수증을 많이 이제 뽑아내게 되면 오늘 우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남성 팀과 여성 팀 3대 2 대결이 되겠습니다. 와, 이겼다. 와, 첫승. 첫승. 3대2가 조금 불리한 느낌 있습니까? 아니면 좀 각오 남다릅니까? 아유, 이 셋 혼자서 이겨요. 혼자서 이겨요. 말도 안 돼. 솔직히 실수가 난다. 계속 자주 시키자고. 네. 형, 오늘 저 1승 한번 안게 해주세요. 내가 많이 먹어줄게. 진짜 심대로 한번 먹게. 하우셔트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진행하겠습니다. 꽃치바싸. 우와 근데 진짜 꽃이다 꽃! 꽃 모양이다! 아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꽃 그거구나! Unbelievable! 점심 위에 치마살 꽃이 피었어요! 치마살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꽃치마살은 두황정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 한정살입니다. 한정살! 아니 어쩐지! 오늘 1승이 보이나요? 네, 형님 오늘은 자신 있습니다 형님. 어림도 없지! 오늘 다르다. 어림도 없지. 야, 나 진짜 식욕 폭발이야. 지금 난리다 지금 막. 먹랑이 형님 그리고 먹지님 빨리 콜 좀 주세요. 아우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아우 죽을 것 같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사과를 씹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아니 고기가 이렇게 쫀득쫀득할 수가 있나. 와 도량이 입혀지니까 느끼한 것도 없고 너무 맛있어. 네, 진실의 미감. 제가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와. 야 우리 벌써 고기 없어. 우리 작전 잘못 짰나 봐. 저희 꼬치맛살 3인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돈줄팀이 3인분만 시켰잖아요, 아까.
지금 추가 주문 고기 3인분 추가했습니다. 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봐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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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독꼬독하다. 여기는 정말 질이 좋은 거야. 질이 너무 좋아. 냄새는 하나도 안 나. 내가 고기를 먹은 게 맞나? 약간 그 정도로 깔끔하다, 엄청. 그리고 여기 원래 환상조합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네. 잘 구운 김에다가 백김치랑 딱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한번 해보셨거든요? 와. 야, 이 조합이 나온다고? 와, 맛있다. 김에다가 파김치 넣고. 아, 알리 선수는 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네. 김 샌드위치. 와. 약간 김을 활용해서 김버거로. 우와, 오, 너무 이쁘다, 근데. 김을 몇 개를 싼 거야? 많이 발리네. 야, 역시 진짜 매회 정말 예. 놀랍습니다. 나는 멜젓. 야, 멜젓 맛있겠다. 예, 멜젓에 찍어서. 멜젓에 찍어서 한 입에 먹어줘. 야, 멜젓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와, 여기 멜젓 맛집이네. 와. 맛있어. 한번 먹어보겠어요. 멜젓에 약간 꽃게 향이 나. 나지, 나지. 안 큼큼해. 말이 필요 없이 제주도산 돼지고기에다가 멜젓이 만나면, 아. 아, 반칙이죠. 예. 쌈을 다 합치고 한번 봐야지. 자, 우리 뭐 썰죠? 뭐 썰죠? 고기 싸고, 고사리 넣고, 콩나물 넣고, 김도 한 개 꾸부 넣고. 짜잔. 쌈 맞나? 이제 야채반 고기 많이 내요. 야, 이게 들어, 이거 들어간다. 어, 우리 하는 거 아닌가요? 갑니다. 뭐 썰죠? 이야! 나이스! 아, 깔끔했어요. 그쵸? 엄청 깔끔했죠? 네. 된장 술밥! 뽀뽀뽀뽀! 올라가겠습니다. 된장 술밥 올려드릴게요. 맛이 다른 세 가지 된장을 또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네? 진하고 깊은 맛의 재래 된장, 시원한 맛의 찌개 된장, 그리고 담백하고 구수한 청국장을 사용해서 국장까지. 감칠맛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안에 버섯이랑 두부도 통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다. 된장 술밥 한번 먹어볼게. 예. 연한데 진해. 부드러운데 깊고 진한 맛이야. 누룽지 같네. 그치 그치 맛있지 맛있지. 그 누룽지 약간 그런 부드러운 느낌 나네. 엄청 부드럽지 진짜로. 입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거든? 어. 근데 그 여운이 진하게 남아. 근데 된장 술밥을 시키는 이유가 고기를 하나 올려 먹으려고 시키는 거야. 그래 그래 맞아.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밥 이제 고깃집에서 밥 줄 때 이렇게 고기 말아서 먹으라고. 추억의 맛.
여기까지만 끊고 그냥 이제 바로 먹을까? 나 하나 거짓 못 먹었어. 나 됐다. 내가 굽을게. 내가 굽을게. 난 오늘의 MVP는 고기를 잘 굽는 걸로 노려볼게. 4, 4, 2, 1, 그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종료됐습니다! 아. 주문을 시작해 주세요! 사장님, 저희 흑돼지 숯불 냉삼 5인분이랑 희귀한 뼈살 5인분 일단 간단히 주시겠어요? 그게 간단이에요? 아니, 뭔가 10인분 아니면 간단히 아닌 것 같아. 버릇 같아, 식당 같아. 그거 좀 빼줄래? 간단한 건 아니거든. 진짜 웃겨. 네, 저희는 네 흑돼지 숯불 냉삼 6인분하고요. 희귀한 뼈살 3인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근데 잘 달리네? 저희보다 지금 많이 시키신 거 알고 계시죠? 에? 진영이가 아까 그 채소만 먹어가지고 이제 고기 먹을 거야. 이제 후반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와, 왔다 왔다. 와, 사골살 좋은 거 봐. 와, 좋은 거 봐. 야, 뭐야? 와우. 와, 고기가 퍼스트 클래스. 와. 행이야. 아니 형님 저 살면서 냉삼에 껍데기 붙은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와 흑돼지 냉삼에 껍데기가 와. 붙어 있어요. 미박이라 그러거든. 미박. 와 신기. 와. 야, 구워지는 거 보세요, 구워지는 거. 고기 퀄리티 뭐야, 진짜? 오. 어머, 아니 고기 진짜 와, 장난 아닌다, 와. 지금부터 후반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렛츠고! 가자! 시작합니다! 가보자! 야, 이거 쭉쭉 들어가겠는데? 와, 형님, 쟤는 이거 쭉쭉 들어가야 돼. 야. 이거 완전... 쭉쭉 들어가겠다, 이거 큰일 났다, 너. 쭉쭉 들어가겠다, 이거 큰일 났다, 너, 이제. 이번에 제대로 먹어. 더 내 한번 제대로 먹어. 와, 내 욕심 챙기네 이거는 좀. 이제 염소에서 사자로 변신하는 거. 이제 변신해야 돼. 염소. 자, 방념 먹방 우리 머슬조. 조 선수. 머슬조 선수가 먹방의 신세계를 개척했어요. 아, 맞아요. 예, 일명 박력 먹방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네. 예, 열쇠는 불구하고 네. 이제 프로다운 머슬조, 머슬조. 어? 어, 뭐죠, 저게? 맛있다. 벌써 먹었어요? 역시 조박력 정말. 와, 형님 고기 자체가 고소합니다. 일단 기본으로 한번 먹어보자, 기본으로. 그냥만 먹어봐야지. 이거다. 너무 맛있다. 5인분? 10인분? 5인분? 일단 5인분? 10인분 가야 10인분. 사장님, 저희 흑돼지 숯불 냉삼 10인분 추가해주세요. 뭐라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안 먹기로 했어요. 어, 말리 뭡니까? 뭐예요?
고추에다 돌돌 맞아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싸도 볼래? 그렇지. 보통 쌈을 먹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도 좀 싸주고 해야 되거든. 우리 말리는 딱 자기밖에 모르네. 잘한다, 잘한다. 나도 좀 싸줘봐라, 야. 나 고기 굽는다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이 엄청 예쁘게. 엄청 맛있지, 나. 빼줄게. 매워? 매워? 좀 매운 거 좀. 아니, 나도 매워. 나도 매워. 니 일부러 그랬지? 아니, 나도 진짜 맵다, 먹고서.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예! 일곱 장. 예! 일곱 장. 여덟 장. 대충 헤아려 보니까 여덟 장이 1인분이더라고. 그렇죠. 레스토랑 운영하니까 그쵸. 양도 작게 파악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형님. 같이 가시죠. 아, 여덟 같이 가자. 여덟 장.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몇 장? 잠깐만. 넷, 여섯. 오늘 진짜 돈쭈팀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자, 우리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다 여덟 개씩 쌌어요 지금. 돈쭈팀. 첫승 가자. 와. 와, 면 진짜 얇다. 대박이다. 열무김치 한번 먹어볼까? 와, 열무김치 대박. 아, 말전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지금. 자, 이 집 열무냉면 맛을 봐야겠네. 야. 요원이 나이스 퍼포먼스. 와, 탱탱하다. 야, 요거 봐라. 와, 요거 봐라. 쫀쫀해, 쫀쫀해. 우와. 아우. MVP 노리는 거죠, 이 정도면. 그쵸? MVP도 하면 좋으니까. 냉면 하나만 더 올려줘.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4, 3, 2, 1, 그만! 60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진짜 없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뭐야? 무대고. 비슷해. 문제 로스 팀은 바로 아니야, 우리가 이겼단 말이지. 야. 아, 이게 여러분, 저희 제작진분들 이 부분은 많이 예민해가지고 지금 네네. 1승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선수가 많이 예민해요. 의미 없는데. 묶어 더블로 가가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게 되면요? 예. 없게 돼도 맞짱팀이 이겼습니다. 진짜? 진짜로? 아, 진짜? 괜찮네. 괜히 썼네. 자, 오늘의 MVP는? 오늘의 MVP는?
조진영입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오늘의 MVP의 이유는 네.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찐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드셔지는 모습을 정말 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받았기 때문에 네. MVP를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줄 팬미팅을 걸고 펼쳐지는 먹파이터들의 1등 쟁탈전. 다음 주에도 위대한 승부 돈줄 맞짝 들어.